장사가 잘 되는지 막. 이제 시아버지 그걸 본 거예요. 우리 시아버지가 예, 김오천, 이름이 김오천인데 그때 당시에 토종밥이 요만한데 아버지는 연구 또 연구해서 이런 밥을 만드는 게 국제시장 옛날에 막 우리 시아버지 밤 가지고 왔다 가면 난리가 나서 밤 한 가마 팔면 살이 두 가마 가. 5년 동안에 밤을 갖다 주면서 나를 안 주면 밤 안 준다 소리했대. 그래서 데리고 요새 같으면 남편 집에 가봤지. 한 번만 와봤으면 나는 거기서 누구 티피했지요. 근데 어딘 줄 모르고 오는 게지, 어딘 줄. 그때는 어디 남편 집에 가예. 내가 23살인데 나는 노처녀던데 여기 오니까. 내보다 나이 작아도 양쪽 손에 아 잡고 업고 댕기던데. 도망갈 생각 너무 많이 했지요. 아무래도 못 살겠더라고요. 그때만 해도 여기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완전히 틀렸어요.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밉겠어요. 좋은 가서나 며느리 봤으면 말귀 잘 알아듣고 또 일 잘하는 좋은 가서나 며느리 삼을 낀데 저 도시 가서나 아내가 말귀 못 알아듣고 일도 못하는 며느리를 삼아가고 날 복장 터준다고. 아무리 도망을 갈락해도 버스가 있나 기차가 있나 전화가 있나 전기가 있나 이 차가 어디로 가야 내가 도망 7시에 이어 도착해 놓으니까 아 둘로토로 친정을 안 보내준다 그래요. 왜? 도망갈까 봐 시아버지가. 진짜 재죽재죽이에 전부 눈물이래요. 눈물. 그래 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니까 흰 백합화 한 송이 다 핀데 너무 이쁜 거예요. 툭 때리면 이렇게 눈물을 투둑투둑 흘리는 게라.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. 외로운 산비탈에 홀로 핀 이 흰 백합화야. 네 신체는 내 신체는 오히려 똑같노는데 크나 니는 네 향으로서 온 산천을 보듬지만 나는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내가 못 살겠다. 와, 밤나무 꽃은 아무리 피도 사람이 없는데 지네 벚꽃장을 생각하고 몇 꽃을 한번 심어봐. 행기 5년이면 꽃이 피겠지. 10년이면 소득이 있겠지.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 다 오겠지. 20년을 내 인생 불태워보자 이 산천에.